안녕하세요. 힐링북 리더 책읽는 마드송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구독자님들께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영상을 올리고 싶어서 올해 1월부터 서해정 낭독연구소에서 교육하는 북내레이터 초급과정, 심화과정을 거쳐 현재 북내레이터 전문가 과정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작권이 만료된 단편 소설들을 낭독하려고 해요. 저의 목소리로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낭독하여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녹음하는 소설은 북 내레이터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멤버들 중 7분과 코코낭 장명희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8인 8색 한국 단편 소설로 같이 업로드 되니 코코낭 장명희님의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관심있게 들어주세요. 제가 단편소설로 처음 읽어드릴 책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1924년 개벽에 발표한 운수 좋은 날은 사실주의 단편소설로 일제강점기 시절 인력거꾼의 생활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운수 좋은 날에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아이러니를 통해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반화적인 제목으로 주인공 김첨지의 불행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운수 좋은 날 1.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 해도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점, 둘째 번에 50점.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점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지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구태어 쓰려며 못을 봐도 아니로되 그는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잡고 온다는 자기의 신조에 어디까지 충실하였다. 따라서 의사에게 보인 적이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되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새로 뭐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병이 이대도록 심해지게는 열흘 전에 초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다.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좁쌀 한 두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주었더니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오라질년이 전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였다.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 채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두 뺨의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불거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처박질하더니만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땡긴다, 배가 캥긴다고 눈을 흡뜨고 지랄병을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열화와 같이 성을 내며 에이 오라질년, 조란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야?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하고 앓는 이의 뺨을 한번 후려갈겼다. 흡뜬 눈은 조금 바로워졌건만 이슬이 맺히었다. 김첨지의 눈시울도 뜨끈뜨끈하였다.
이 환자가 그러고도 먹는 데는 물리지 않았다.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이 졸랐다. 이런 오라질년, 조밥도 못 먹는 년이 설렁탕은 또 처먹고 진압병을 하게? 라고 야단을 쳐보았건만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치는 않았다.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아이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객동이 3살 먹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다. 80전을 손에 쥔 김천지의 마음은 푼푼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땀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외목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였다. 뒤에서 일려꺼!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첨지는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었다.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로 동기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리라. 오늘 가기로 작정은 하였건만 비는 오고 짐은 입고 해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를 보고 뛰어나왔음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 양복일 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씀입니까? 하고 김첨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에 우장도 없이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처음껏 둘째 것으로 고만 만족하였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 앞에 조금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킹기였다.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샘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띄우며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기 소리 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걸그렁걸그렁 하였다.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젠장맞은년 별 빌어먹을 소리를 다 하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 줄 알아?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는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이 들어와요?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다. 정거장까지 가잔 말을 들은 순간에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눈, 울 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의 눈앞에 어른어른하였다.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오?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거꾼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 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엔 새로 2점이던가? 라고 중얼거린다. 1원 50점만 줍시오. 이 말이 저도 모를 사이에 불쑥 김첨지의 입에서 떨어졌다.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다.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라도 본 지가 그 얼마만인가. 그러자 그 돈 벌 용기가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사르고 말았다. 설마 오늘 내로 어떠랴 싶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1, 제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 없다 하였다. 이런 50전은 너무 과한데? 이런 말을 하며 학생은 고개를 기웃하였다. 아니오시다. 이수로 치면 여기서 거기가 시오리가 넘는답니다. 또 이런 진날은 좀 더 주셔야지요. 하고 빙글빙글 웃는 차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렀다. 그러면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빨리 가요. 관대한 어린 손님은 이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도 입고 짐도 챙기러 갈 대로 갔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거뿐하였다. 다름질을 한다는 이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바퀴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름 다느니 보다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엉하고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듯 싶다. 딸꾹딸꾹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다. 왜 이리우? 기차 놓치겠구먼?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 인력거를 쥔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지 않은가. 예예 예, 하고 김첨지는 또다시 다름질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정거장까지 끌어다 주고 그 깜짝 놀란 이런 50전을 정말 제 손에 쥐매 제 말맞다나 심리나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아니하고 거저나 얻은 듯이 고마웠다. 졸부나 된 듯이 기뻤다.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옵시오 라고 깍듯이 재우쳤다.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돌아갈 일이 꿈밖이었다.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며 이런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꼈다. 정거장을 떠나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다. 온몸이 옹송그러지며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 못 일어날 것 같았다. 젠장 맞을 것. 이 비를 맞으며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고 돌아를 간담. 이런 빌어먹을. 제 할미를 붙을 비가 왜 남의 상판을 딱딱 때려?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누구에게 반항이냐 하는 듯이 개걸거렸다.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엔 또 새로운 광명이 비쳤나니 그것은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며 차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되는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었다.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랴. 꼬리를 굴리는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고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섰을 수는 없었다.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차길 틈에 인력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며 형세를 관망하기로 하였다. 얼마 만에 기차는 왔고 수십 명이나 되는 손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은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태물인 듯 난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의 모양이 띄었다.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들었다. 아씨, 인력거 아니 다시 합시오. 그 여학생인지 만지가 한참은 매우 때깔을 빼며 입술을 꼭 담은 채 김첨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김첨지는 구걸하는 것이나 무엇같이 여느 연방 그의 기색을 살피며 아씨, 정거장 애들보담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신가요? 하고 추근추근하게도 그 여자의 들고 있는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다. 왜 이리 남 기치 않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는 돌아선다. 김첨지는 어랍쇼? 하고 물러섰다.